안녕하세요. 요즘에 좀 일찍 키는 게 밤에는 이제 MSI 하니까 일찍 키고 있습니다. 이번에 MSI에 그거 나온 거 보셨나요? SKT? 이거 진짜 내 거 본 거 같다니까? 제우스 4드론 사이온? 그니까 왜 내가 그걸 느꼈냐면 사이온이 난입을 들었더라고? 나도 확신은 못하겠는데 어느 정도 만약에 SKT가 정말 나를 참고를 한 거라면 내가 하나 추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략을 하나를 내가 생각을 해왔거든? 아니 그니까 뭐 하는 건 내 자유잖아? 지금 상태 SKT한테 잘 맞을 것 같아. 왜냐면은 또 SKT가 쓰는 척을 했더라고요. 쓰는 척을 하고 그냥 탑으로 갔고 그라가스가 이런 식으로 숨어있게 만든 다음에 탑에서 손해를 보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추천하고 싶은 이제 사이온 전략은 물론 SKT한테 따로 연락을 하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기 때문에 내 주제가 안 되기 때문에 뭐 이렇게라도 이제 알려줘야 되겠. 만약에 나 내 거를 참고를 했다면 일단은 1레벨 때 다 같이 위쪽으로 인베를 갑니다. 이게 아래쪽을 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인베를 가는 게 오히려 좋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위쪽으로 인베를 가가지고 시야를 다 먹어놔요. 사이온이 와드 쓰고 시야를 먹어요. 그 다음에 이제 1렙 오버파밍으로 죽으면서 라인을 다 먹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정글이 중요해. 정글의 위치. 우리 정글은 위캠 하나 먹고 밑에 동선으로, 그러니까 3캠하고 바텀 가는 동선. 위캠 하나 먹고 3캠 바텀을 돌 때 사이온이 리시를 하는 겁니다. 같이 바텀을 가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전략을 짜는 거거든요. SKT한테 추천한다는 게 뭔 개소리냐고. 그러니까 뭐 유튜브로 이제 올리겠다는 거죠. 뭐 만약에 SKT가 진짜 참고를 한다면 개소리긴 하죠. 유튜브 어그로 끌라고 하는 소리긴 한데. 야 근데 이거 SKT 건들면 안 되나? 여러분들 추천했다가 이거 만약에 썼는데 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니 썼는데 지면 어떻게 하는 거야? 다이아 정글 혹시 듀오 한번 하실 분 있나요? 이거 전략 써서 정글이랑 이거 한만 잘 맞추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 롤체 말고요. 롤체 마스터에서 뭐 하냐고 인형파다. 야 259명 중에 한 명도 없어? 살짝 못하네. 아이고 만원 감사합니다. 벗고 시작하자. 아 이걸 벗고 시작해야 돼. 아니 이거 전략 소개하는데 왜 벗어야 되냐고. 누구 없냐 진짜? 야 어떻게 이 200명 중에 다이아가 없어 플레랑. 그러면서 내가 못한다고 입 터는 거야? 웃긴 놈들이네 이거. 너네 난 못한다고 할 자격이 없어. 있어. 어이가 없네. 아 그냥 혼자 할게 그냥. 아이씨 그지 같은 놈. 한만 더 올리면 다이아라고. 그러면 쪼꼬미 얼만데? 너 플레야? 플레도 가능하다니까? 올드1이라고? 뒤질래? 아니 골드1인데 뭔 쪼꼬미야 씨. 너 설마 벗고 소개팅 가냐? 영진이 왔구면은 얼굴인데. 오 이거 근데 팀이 잘 따라와 주는데? 아 일단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로 띕니다. 일로 일단 처음에 말했듯이 블루 쪽 시야를 깊게 먹습니다. 뭐 운 좋으면 한 명 딸 수도 있어요. 정글 레드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얘기해놨습니다. 자 여기서 타워 맞으면서 만약에 여기서 애가 오면 전멸을 써버리면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손해는 크게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먹고 빠르게. 자 이러고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아 레드만 먹고 오면 되는데 리시 하면서 이거 먹고 이거 먹으면 3렙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바텀을 찌르는 거거든요. 바텀 푸시. 바텀 푸시를 할 수가 있잖아. 이러면은 우리가 리시를 안 하니까. 그래서 푸시를 하게 한 다음에 다이브를 치는 식으로 하는 거거든요. 봐봐 이게 미니언을 다 밀어놨기 때문에 미니언 손해가 1도 없다는 거죠. 일단 자 이런 식으로 두꺼비까지 같이 리시하고 그 다음에 같이 내려가면 돼요. 저는 아까 와드를 썼고 렌즈가 있기 때문에 밑에서 렌즈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라인을 밀어놓으면 좋은데 안 밀어놔도 큰 상관은 없죠. 밀어놓으면 타워하는 시, 타워 미는 식으로 가고 안 밀면은 이런 식으로 같이 내려가가지고 조지는 식으로. 자 이렇게 먹으면 2렙이 돼요. 2렙이 되면 무조건 딸 수밖에 없죠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밀고 그리고 잘하면은 여기서 뭐 한 번 더 봐도 되고 아니면은 텔 타고 집에 가면 됩니다. 이 운영이 진짜 좋다니까? 한 번 더. 이게 여러 가지 식으로 할 수가 있어. 아. 아 이걸 못, 이걸 이게 안 닿네. 아 일단 뭐 텔 탔어요. 일단 텔 탔고 이러면 빼는 식으로 가자. 좋은데? 아 이거 맞아줬어야 되는데 아쉽다. 일단 이러면 라인은 계속 놓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밖에 없다니까? 여기서 계속 이제 상대를 조질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지금 헤카림도 다시 여기서 약간 일단 시체가 있기 때문에 죽으면서 잡는다는 마인드. 까비 살짝 무리했나 내가? 내 쪽 봤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론도. 캐리 좋았다. 어쨌든 이거 전략 진짜 좋지 않아요 여러분들? 적당히 하고 그냥 탑에 돌아가는 게 또 맞는 것 같기도 해. 그러니까 아까는 너무 오래 있었고 이번에 좀 더 다듬어가지고 빅라인 왔을 때 딱 텔 타는 게 그러면 진짜 바텀은 터트리고 탑은 손해가 1도 없는 그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자 일단 가겠습니다. 그냥 상대 이게 아래 진영인 같은 경우는 상대가 선 레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조금 쓰기 힘들 수도 있는데 어차피 상대를 밀어낼 수가 있어서 오케이. 오 상관없네요. 맞아도 한 대. 자 이거 하면서 그거 먹고 오세요. 안타 써서 먹게 하고 그리고 여기 윗진영에서 쓰면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작은 거를 하나를 먹을 수가 있어. 그러면 2레벨을 찍을 수가 있거든. 이렇게 2레벨을 찍고 신짜오는 3렙을 아마 찍을 거거든? 안 찍히나? 어 찍히죠? 이러면 3렙을 찍힐 수가 있어요. 어? 어 이걸 눈치를 깠네 근데? 뭐냐? 야 이거 눈치 어떻게 깠대? 아 아깝다 이거. 근데 어차피 우리는 3명이기 때문에 아 4명이기 때문에 오케이. 땅! 자 죽으면서 재교환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이것도 다이브 어느 정도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나 일단 이제는 저는 가겠습니다. 라인도 다 밀어놨고 이 정도면은 나쁘지 않죠? 상대 스펠도 많이 뺐고 이 전략 자체가 되게 좋다니까. 근데 윗진영이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뭔가. 아랫진영은 이제 좋은 점은 2렙을 찍을 수 있다는 거. 저거 하나 먹어가지고 어리씨에서 정규 시즌에 가장 먼저 사용했었음. 푸나틱이 먼저 사용했다는데? 정규 시즌 전에 내가 유튜브로 올렸거든? 그래가지고 아니 모르겠어. 근데 나 솔직히 이게 뭐가 맞는지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도 잘 모르겠어요 진짜. 원조 호소인. 원조 호소인 아니야 이 정도면? 진짜로? 이번에 탱으로 한번 가볼게요. 탱으로 가는 이유가 약간 그거야. 왜 탱으로 가지? 근데 그러니까 탱으로 가는 게 확실히 맞긴 하죠. 딜로 가는 게 재밌긴 하지만 딜로 가는 거는 그냥 재미로 가는 거긴 하죠. 진짜 이기려면은 탱으로 가는 게 맞지. 조건이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도 않아. 1. 다 같이 위쪽 정글로 인베 간다. 2. 거기 와드하고 오버파밍.
해서 라인 먹는다. 3. 정글이 위캠 솔로 하고 아래 두 캠 먹어서 3렙 찍는다. 4. 같이 바텀으로 간다. 바텀은 선푸시. 이게 다야. 이게 존나 이게 어렵지도 않아 이거. 선푸시 안 해도 돼 사실. 땡겨도 되긴 함. 근데 선푸시 하는 게 좋긴 하지. 바텀이 선푸시 한다. 미시 안 하기 때문에 가능. 아니 이거 존나 쉬운데? 이렇게만 하면은 오 사이온이랑 정글 도착해서 다이브 친다. 이거 단 이게 다야. 1번이 성립이 안 되면? 그니까 이거는 근데 팀이어야 돼 이게. 난 이게 충분히 먹힐 거라고 보거든?